그래서 저기 제 공을 살짝하고 안 돼요. 미쳤다. 와우. 어떻게 계약 썼나.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하야부사의 구경을 간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하야부사를 시승하러 가요. 가게 업무를 사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전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하야부사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좀 이따 뵐게요. 낮에 보니까 더 이쁘다. 그 검정색 진짜 이쁜데? 검정이 그냥 간지만 난다 그랬는데 진짜 이쁘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시승을 하면, 네. 그런 뭐 보험이나 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이게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책임보험으로 들어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사고가 나면은 이 실제 보험 가입돼 있는 책임보험으로만 되고, 예. 사람에 대한 보험은 잘 안 되는 경우. 아, 차량은 안 되고? 예. 아, 그러면 인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차 보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인수는 아니고 수리 비용의 모든 부분을 거의 다 감안해야지. BMW는 50만 원만 내면 된다던데. 아, 그렇죠. BMW 같은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이 아직은 안 가입돼 있어서 어쩔 수 없죠 뭐. 잔고는 있어요. 이게 근데 넘어지면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인수할 차가 없어. 아니, 일부러 잡아뜨리고. 예. 잡아뜨리고. 안 돼요, 대표님. 집에다가는. 예. 여보, 내가 넘어뜨려서 이거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또 다른 데 이제 또 시승차로 나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예.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사모님하고는 이야기는 종결은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냥 타보기만 하는 거죠. 아, 타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저기 제 공을 살짝 하고.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요거 카오리 기스 났는데 이게 인수해야 된다는데 이러고서 내가 돈 주고 왔어. 여보. 아, 저는 분명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일단은 처음에 느낌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의 느낌과 좀 다르게 진짜 중형차를 타다가 대형차를 끄는 느낌? 자동차에서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묵직하고 가속은 뭐 지금 뭐 시내에서는 제가 해볼 필요가 없고 그냥 3단 놓고 다니니까 스쿠터네요. 스쿠터 변속이 필요 없어요. 와우, 크루징도 되나 보네요. 크루저. 일단 운행은 C모드로 지금 시작하고 지금 배 대기 온도도 나오네요. 외기 온도. 이게 내 차가 아니라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차간 주행은 절대 못하겠고 뭐 일단 준법 운행을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회전 속도 보정 로우 RPM 어시스트라는 속도 보정 기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냥 스쿠터인데? 변속이 필요 없네. 그냥 뭐 2단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시내에서는? 더 이상의 변속이 필요 없네. 와, 퀵시프트 완전 편해. 아직 적응을 내가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라이딩 포지션은 750이 좀 편하긴 하네요.
근데 좀 달려봐야 알겠지만 이 바람을 맞는 느낌은 얘가 확실히 적어요. 다리에 맞는 바람이 거의 없어요. 와, 이 다리에는 바람이 진짜 옆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와, 공기가 안 닿는 느낌이야. 상체만 좀 맞고. 와우. 와우, 근데 좀 덥다. 이 네이키드의 그런 바람을 맞는 맛이 적어서 달리긴 좋은데 다리가 좀 덥네. 열기가 막. 4단은 언제느냐? 이거 우리 큰아들하고 주행하면 3단까지만 쓰면 되겠는데? 아우, 아래가 뜨거워. 다리가. 와, 한 4000rpm 정도부터 힘이 확 달라지는데, 이거? 이 차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덤프가 앞에 있어서 돌맞을까봐 이 차로 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정차로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덤프 뒤에서 돌맞으면서 쫓아가라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 양평 만남의 광장에 왔어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GSX750에 비해서 포지션이 약간 공격적이라 조금 허리가 더 아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양만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4단 이상의 기아가 필요 없다. 뭐 5단, 6단을 넣은 적도 없네요.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4단으로만 달려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상황이고 대형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중형, 뭐 대형 뭐 그렇게 차량이 구분이 된다면 이 차는 대형차 운전하는 느낌, 중형차가 아닌 뭐 750이 한 중형차 정도 된다면 뭐 SUV 운전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일단 이 무릎인, 그러니까 하체 부분이 요 카울에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름에는 다리가 너무 더워요. GSS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체 부분이 시원했거든요, 달리면. 근데 얘는 너무 덥고 상체만 좀 바람이 좀 느껴져요. 일단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좀 묵직하니까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유턴이나 뭐 천천히 달리는 그런 뭐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일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같은 경우는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아직 달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뭐 한 100km밖에 못 달려봤어요. 조금만 더 운행해보고 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한번 더 타볼게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 확실히 속도감이 적네요. 같은 속도라도 얘가 더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이키드에 비해서. 와, 아까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한번 쉬었다 타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느낌이 투어러라는 이름을 가진 R차예요. 와우, 미쳤다. 와우, 와우. 야, 6단에서도 악셀을 당기니까 확확 나가주네. 아, 올타이머 김영복 대표가 이 확실히 이오드바이는 속도감이 적어서 자꾸 당기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타보니까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 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 속도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 아마 이 무릎에 이 하반신에 닿는 바람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카울의 형상들 때문에. 머리에 닿는 바람 빼고는 전혀 몸에 팔 끝에랑 머리만 바람이 닿고 그 외에는 전혀 바람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다리 부분 때문에 굉장히 더울 것 같기도 해요. 와, 근데 한 4000rpm 정도에서 5000? 뭐 그 정도에서 강한 토크가 한번 나오고 그 이상은 rpm을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4000에서 한번 뻥 터지는 느낌이 나요. 아마 이게 그 VVT 기술이 적용돼서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을 진지각하는 시스템이 여기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이 스즈키 엔진에도. 아마 그래서 그 정도 RPM에서 한번 빵 터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8000rpm인가에서 한번 더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때에 한번 더 터지고 지금 4000 정도에서도 아마 이게 힘이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지각에서 진각, 뭐 진각 정도를 조정하면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VVT 기술이 자동차처럼 뭐 저기 유압으로 하는 장치가 아니고 볼구술의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VVT를 적용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오토바이에도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게 작은 엔진에 놀랍네요, 사실. 8500 영역부터 이 RPM 메이다가 그때가 아마 토크 영역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은 뭐 실력도 안 돼서 써보지도 못하겠고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실제 주행 영역 한 4000rpm 정도 그 영역에서 굉장히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3000대까지는 조금 힘이 없는데 4000부터는 엔진 진동이 달라지면서 출력이 확 생겨요. 그냥 이렇게 나가줘요. 제가 봤을 때는 운행 모드만 바꾸면 4단에서도 앞바퀴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봐서 알 수 없고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지린다. 막 달리면 4000rpm이 넘어가면서 엉덩이 밑에가 엔진이 엉덩이 밑에서 나 달리고 싶어 그릉그릉그릉 하는 것 같아요. 와, 미쳤어. 막 내가 널 통제를 못해서 미안할 정도로. 네, 진짜 이 코너에서는 약간 750에 비해서 움직임이 한 템포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크를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이 타야지 우리 같은 초보들은 그 레이싱 교육을 좀 바꿔서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코너를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위험할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모가지가 아프다, 이게. 그, 치롱보다 확실히 자세가 빡세요.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이 움직임이 750에 비해서 약간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코너에서 잘못하면 골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출력은 높고 이 운동성은 민첩하지 않으니까. 안 넘어지셨죠? 아. 다리. 아, 다리 쪽이. 네, 다리 쪽이. 와, 막 허벅지까지 막 여기까지 뜨끈뜨끈해요. 저기 보니까 팬 나오는 바람구멍이 그 자리더라고요. 아, 그 자리에서 나오는. 네. 아, 신호만 걸리면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달리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넘치지 않고 달리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계약 썼나. 허벅지에 힘 많이 길러야겠던데. 무겁죠. 네. 아니 허벅지로 무겁죠. 꽉 잡아야지 핸들에 힘이 덜 들어가니까. 네, 네.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는 다른 바이크를 탔어서 그런데 이제 이 바이크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또 적응됐으면 한 달 빌려주시는 거예요? 힘 빠져요. 한 달 빌려주시는 거예요? 750 같은 경우는 민첩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가볍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싹싹 움직여도 탁탁탁 이게 그쵸, 되는데 그쵸.
얘는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몸 전체가 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네. 약간 좀 한 템포 늦게 코너를 들어가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예, 아무래도 크고 지금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민첩하게 타기에는 조금 그렇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직선도로 막 그렇죠. 직선에서는 되게 안정감 있게 되게 맞아요. 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이제 브랜보 스틸레마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두카티 V4 시리즈에 들어가는 아, 그래요? 최상위급이에요. 네. 아, 브레이크 처음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네. 그냥 팍 꽂혀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커졌고 사이즈가 320mm로 아, 디스크가 네. 커졌구나. 디스크도 커지고 아니 아... 이게 손가락 냄새만 맡아도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진짜로 네. 운행하면서 750 같은 게 이렇게 잡거든요. 아, 그쵸. 얘 그냥 요렇게만 운전해도 브레이크가 그냥 그쵸, 서요. 엄청 잘 잡더라고요 브레이크. 저도 이제 주행 리뷰 하면서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게. 아 전에 건 제가 모르니까. 네. 저는 이제 전에 세대도 탔고 계속 이제 하야부사만 거의 네 대째 탔으니까 네. 확실히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딱 아쉬운 점은 그저 그냥 엔진이 기대를 너무 했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들도 뭐 5시리즈도 계속 조금씩 맞아요. 출력도 올라가고 전자장비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거죠. 워낙 유명했으니까. 아마 그 배기가스 기준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배기가스. 원래, 예, 그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출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쵸. 두카티들도 많이 출력들이 떨어진 바이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멀티스트라다, 디아벨 이런 것도 이게 환경 규제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력이 조금씩 날아가요. 이마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타협을 보는 거죠. 아, 얘는 뭐 그냥 120, 130이 저속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아, 더워요. 그래서 아 그쵸 열이 좀 많죠. 여기, 지금 날씨가 너무 여기 열이 그냥 맞아요. 아우 여기가 막 뜨거워. 어, 네, 맞아요. 야 속도감이 진짜 없어요 얘는. 네 그냥 이제 딱 가다 보면 어? 네, 맞아요. 이렇게 달리고 있대요. 대기판 안 보면 네. 와 그 정도로 바이크가 엄청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네. 네. 신형 하야부사를 타봤고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오일타이머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기아 썼는데 근데 사고 싶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타니까 아직 포지션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기가 아메리칸으로 가야 되나? 참 만족스러운 기종이긴 한데 안 사는 걸로 할게요. 이게 뭐 또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야부사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뭐 성능이나 제원 같은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말고 철저하게 발인이의 입장으로 하야부사를 타면서 찍어본 거니까 뭐 좋은 뭐 이 엔진의 스펙이라든지 뭐 바이크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유튜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